팝송을 우리 말로 나처럼 불러봐요 요렇게 원더걸스 혜림이의 Song Song Like This.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무도 없었죠. 엑소 으르렁 누가 감히 명함을 내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걸그룹의 원조 원더걸스의 혜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혜림 in the studio. We love you. Thank you. 네, 혜림 씨는 yes. 뭐 혹시 커플룩 같은 거 입어본 적이 없죠, 당연히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없죠. 우리랑 네. 같이 저는 노란색 입고 올 걸. 다음 주는 아, 저번에 색? 입었었잖아요. 저희 다 같이 선팀쌤이랑 피터 쌤 얼굴 티셔츠 입던 어디 거. 갔어요? It's at home. 왜요? 잘 있어요. 잘 보관하십시오.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또 팝송을 우리말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피터 쌤이 가사 해석을 하는 걸 듣고 오늘 팝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주제곡이죠. 맞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 피터 선생님이 어떤 시를 감동적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건데요. 팝송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 팝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호로 팝송의 제목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인기, 난 영원히 살 거다. 날아가는 과정 배울 거다. 높이, 다 같이 합치는 느낌 든다. 사람들이 나 보고 울 거다. 인기, 난 천국 갈 거다. 불처럼 하늘을 밝게 만들 거다. 인기, 난 영원히 살 거다. 아가, 내 이름 기억해라.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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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인기, 인기. 오늘 건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기, 네. 인기.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Oh no. 잘못했나봐요. 그럼 봐요. 과연 피터쌤이 한글 해석한 이 팝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름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이 팝송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나름대로 좀 오래된 노래고 끝번호 0540님 Remember 아닙니다. 물론 가사엔 들어가죠. 네, 그렇죠. 비슷했어요. 자, 그러면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뮤지컬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이 뮤지컬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영화에도 나왔었고 TV 시리즈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커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1980년도에 나온 곡이에요. 영화 주제곡이기도 하죠. It's older than you and me. 네. 썬킴보다는 젊죠. 피터 눈에는 마스카라, 이 노래는 아이린 카라가 불렀죠.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아이린 카라의 Fame입니다. Fame! Very popular, famous song. Yes. 의외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이 많으신지 오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5255님, popular는 아니죠. Nearly. 뜻은 비슷하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아이린 카라의 Fame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정답자는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네, 0087님께 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자, 그럼 첫 번째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네. 'Fame, I'm gonna live forever.' 명성, 나는 사람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I'm gonna learn how to fly high.' 최고로 도약할 수 있는 법을 배울 거예요. 높이. 높이. 'Fame, 명성'이라는 명사형인데 우리 혜림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 되셔가지고, 네. 'fame'보다는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이죠. 네, 'famous'.
라고 하죠. Famous 많이 쓰죠. Yeah. 굉장히 you 많이 쓰죠. You are famous, Harim. Very Thank you. Famous. Because yeah. I'm famous because I'm sitting next to the famous Harim. Yeah, and I'm sitting next to two famous people, so I'm half famous. 그런데 Harim 네. 씨, 네. 유명하다가 이제 famous잖아요. 네. 혹시 그 반대말도 있나요? 있죠. Oh, yeah. Infamous. Infamous. I-N 쓰죠. I-N을 앞에다가 붙이면 그렇죠. Infamous. 근데 발음이 많은 분들이 그냥 스펠링만 보시고 infamous라고 하시는데 infamous가 삐입 아니죠. 네. Infamous입니다. Infamous. 그거 나쁜 걸로 유명했다는 네. 뜻이죠. 악명 나쁘게 유명한 네. 것. Yeah, like a bad guy. You are, 당신은 몸냄새 때문에 악명 높아. You are infamous for your body odor, Peter. Thank you. 진짜 그럴 거 알 것 같은데요. 공개 방송을 또 그랬는데.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요. 네. Fame이 그 제목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목 정답은 아니었지만 popular라고 맞춰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고 그리고 popular도 굉장히 많은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Popular and famous kind of go hand in hand. 네. 그럼 그분한테도 선물 주세요, 혜리 씨. 아, 우리 작가님께서 네. 뭐뭐가 퀴즈로 나와서 한 번만 요것도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 gonna. Oh yes, I'm gonna live forever. 에서 gonna를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슬랭처럼 gonna라고 했지만 저희가 말할 때는 gonna라고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going to라는 뜻이죠. I'm going to live forever. 그냥 짧게 줄여서 I'm 네. gonna live forever. Who to live forever? 누가 그래요? 네. I feel it coming together.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거란 느낌이 들어요. People will see me and cry. 사람들은 날 보며 울게 될 거예요. I feel it coming together 할 때 많은 분들이 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coming together 하나로 합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삐입 틀렸죠. 네. coming together 해서 뭔가 계획이 성공할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그렇죠. 똑똑하시다. 네. It means like a plan is finally going that way 네. successfully.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랫동안 무슨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아니면 잘 계획적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I've been planning for my vacation for a long time and it's finally coming together. Oh, fantastic. You taking us? No. Okay. 여러분들 우리 해림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Come together는요. 물론 그 The Beatles 막 잘 비트는 분들이죠. Come together right now. 같이 와.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는 같이 가의 뜻이지만 네. 여기서는 어떤 계획이 성사되다란 말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Fame, I'm gonna make it to heaven. 명성, 난 하늘 높은 곳까지 그것을 이룰 거예요. Light up the sky like a flame. 불꽃처럼 하늘을 밝힐 거예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I'm gonna make it to heaven이 왔는데요. 네, 진짜 뭘 만들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까지 가다. 네. Yeah, to arrive somewhere, right? 네. It doesn't mean make as in 만들어. It means to successfully get somewhere. 네, 어디를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make it to heaven은 하늘을 천국을 만들다가 아니라 천국까지 도착하다란 말이죠. 네, 근데 heaven을 말고 다른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Make it to my birthday party. Which 나의 is heaven. 생일. 뭐, 아니면 뭐 make it to my graduation. Or make it to your wedding. 뭐, Don't be late. Yeah. 그래서 너무 많은 거죠. 지금까지 can you office Peter? Not your office, no. 좋아요. 네. 여기는 도착하다란 말이죠. 네. 네. And then light up something. Not light down, not light across. Light up. What does that light mean? Light up. 말 그대로 무언가를 환하게 만들다. So light up 해서 뭐 light up the room.